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경주입니다. 5번 메티스 선더 초반 앞서 나옵니다. 김효정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메티스 선더가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8번 투혼 특급 따라붙고 인기마인 7번 열정 아르고가 3위로 5번 8번 7번 3마리가 앞서 있고 외곽에서는 10번 마이 선더도 가세하고 그 뒤를 9번 드림플레이와 4번 펄포인트 3번 악갱이 등이 추격합니다. 김효정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메티스 선더 가장 앞서 있습니다. 변함없이 바깥쪽 투혼 특급이 2위로 인기마 7번 열정 아르고가 3위권에서 바깥쪽 10번 마이 선더와 함께 자리해 있습니다. 5번 8번 7번 10번 4마리 거리차 크지 않습니다. 그 뒤를 9번 드림플레이와 3번 악갱이가 추격하고 외곽에서 11번 나올탱크도 가세하면서 5번 메티스 선더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번 메티스 선더 가장 앞선 채로 4코너로 돌아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투혼 특급입니다. 5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7번 열정 아르고와 바깥쪽 10번 마이 선더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메티스 선더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8번 투혼 특급이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마이 선더 그 안쪽으로는 9번 드림플레이 가세하면서 8번 10번 9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8번 투혼 특급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8번 투혼 특급 가장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9번 드림플레이 만만치 않습니다. 8번 9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선두 8번 투혼 특급 8번 투혼 특급 9번 드림플레이 10번 마이 선더 순이었습니다. 부산경남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3세마드라 루키투 경주 한가운데 6번 화랑신화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으로 9번 석세스 쇼미 그 안쪽으로 7번 행복축제가 지원하면서 2위권 따라붙습니다. 단독 선두에 나서 있는 6번 화랑신화 최은경 기수입니다. 이마신 뒤에서 7번 행복축제가 2위 반바시차까지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9번 석세스 쇼미와 안쪽에 3번 로즈블레이드가 다시 3위권까지 치고나오면서 바깥쪽 9번 석세스 쇼미가 4위로 밀려났습니다. 5위는 안쪽 2번 청마의 줄주 6위는 5번 우리다 함께 7위는 10번 해랑장군이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6번 화랑신화와 바깥쪽 7번 행복축제 두 마리의 격차 반바시차 유지되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6번 화랑신화 바깥쪽에 7번 행복축제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3위권에는 3번 로즈블레이드와 9번 최강 석세스 쇼미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나서기 시작하는 6번 화랑신화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부진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단독 질주를 펼치면서 독주를 나서고 있는 6번 화랑신화 2위는 9번 석세스 쇼미로 바뀌었습니다. 6번 9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6번 화랑신화 단독 선두 상대가 없습니다. 9번 석세스 쇼미와 안쪽에 3번 로즈블레이드 6번 9번 3번 레츠런파크 서울 2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5번 바람의 향기 안쪽에서 두 마리 2번 피닉스 클래스와 1번 매니참까지 가세하면서 2번 5번 1번 3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그 뒤를 바깥쪽에서 6번 나올스카이와 9번 지르콘이 따릅니다. 문정균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2번 피닉스 클래스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5번 바람의 향기가 2위권에서 9번 지르콘과 함께 맞붙어 있고 2번 5번 9번의 뒤를 6번 나올스카이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피닉스 클래스 바깥쪽 5번 바람의 향기와 9번 지르콘 2, 3위 접전 그 뒤를 6번 나올스카이와 10번 보름달빛 1번 매니참 4번 루비 어게인 등이 추격합니다. 선두 2번 피닉스 클래스입니다. 바깥쪽 5번 바람의 향기 9번 지르콘까지 2번 5번 9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3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피닉스 클래스 하지만 바깥쪽에서 5번 바람의 향기가 안쪽에 2번 피닉스 클래스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5번 바람의 향기로 바뀝니다. 조재로 기수와 함께하는 5번 바람의 향기 가장 앞서 있습니다. 2번 피닉스 클래스 발걸음 무거워집니다. 이때 바깥쪽에서는 9번 지르콘과 4번 루비 어게인이 치고 나오고 6번 나울스카이와 10번 보름달빛까지 2위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바람의 향기 바깥쪽 4번 루비 어게인이 2위로 5번 4번 두 마리 앞섭니다. 5번 바람의 향기 4번 루비 어게인 6번 나울스카이였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6등급의 1600m 부산경남 이경주입니다. 6번 하만백이산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4번 행복한 길이 먼저 선행을 노리는 가운데 외곽에서 9번 푸른 열정과 11번 하트브레이커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7번 땀봉퀸까지 선두권에 나서면서 선두권 3마리 9번 푸른 열정과 7번 땀봉퀸 안쪽에 4번 행복한 길 3마리로 형성됐습니다. 그 뒤쪽에 기대를 모으는 11번 하트브레이커가 4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위는 2번 우승무패 외곽에서 다시 5번 스타드래곤과 10번 언제나 영웅까지
중간까지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넓게 펼쳐진 전개 속에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7번 땀봉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푸른 열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7번 땀봉퀸과 9번 푸른 열정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고, 외곽에서 10번 언제나 영웅이 3위, 11번 하트브레이커가 4위, 안쪽에 4번 행복한 길이 5위로 뒤쫓는 상황으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7번 탐봉킹과 바깥쪽 9번 푸른 열정 두 마리 겨전이 앞서 있습니다. 외곽의 10번 언제나 영웅과 안쪽의 4번 행복한 길, 11번 하트브레이커 다섯 마리가 반마신 차 간격을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11번 하트브레이커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행복한 길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7번 땀봉퀸이 이제 2위에서 다시 접전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11번 하트브레이커, 안쪽 7번 땀봉퀸과 4번 행복한 길 3마리 싸움에 외곽에서는 10번 언제나 영웅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11번 하트브레이커 정반 단독 선두 2마신차 앞서기 시작하는 상황. 이제 외곽에서 치고 나오던 2번 우승구패 아직까지는 4위권에서 바깥쪽 걸음을 늘려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11번 하트브레이커 2위권 접전 속에 10번 언제나 영웅과 바깥쪽 2번 우승구패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서울 3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5번 허밍버드가 가장 빠르게 앞서 나오기 시작했고, 반마신차 2위로 4번 한평파이터, 그리고 2마신 뒤쪽에서 한 대 뭉쳐있는 4마리의 말들, 3위는 7번 익스펙트입니다. 안쪽에 1번 사바나 찰리, 4위 바깥쪽 5위에서 4위까지 올라서는 9번 레드 태풍, 그 뒤를 8번 제로백파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말 5번 허밍버드입니다. 5번 허밍버드와 바깥쪽으로 자리 잡는 2위 4번 한평파이터, 7번 이스펙트, 그리고 외곽에 자리 잡은 9번 레드태풍, 그리고 안쪽 8번 제로백파이브까지 5마리가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차 좁힙니다. 2위인 4번 한평파이터가 안쪽 선두인 5번 허밍버드의 거리차를 좁힌 채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고 있는 선두 2마리 5번 허밍버드와 4번 한평파이터, 그 뒤를 7번 이스펙트, 외곽에서는 9번 레드태풍, 그리고 5위까지 순위가 내려간 8번 제로백파이브, 여기에 가세하는 1번 사바나 찰리까지 6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4번 한평파이터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에서 압박하는 3마리의 말들, 여기에 7번 이스펙트와 9번 레드태풍이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5번 허밍버드가 4번 한평파이터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번 한평파이터가 뒤쪽으로 쳐지면서 선두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허밍버드와 그리고 그 뒤를 7번 이스펙트, 9번 레드태풍, 이렇게 3마리가 앞선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1번 사바나 찰리는 아직까지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1번 사바나 찰리, 안쪽 3마리의 접전 속에서 5번 허밍버드가 안쪽에서 앞섰습니다. 5번 허밍버드 그리고 9번 레드태풍과 7번 이스펙트 두 마리의 2위 접전. 부산 경남 3경주가 시작됐습니다. 혼합 4등급의 1400m 승부입니다. 안쪽에 1번 KI와 2번 BK 뉴문이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4번 영광의 에이스가 3위권까지 치고 나왔고, 6번 스페셜 투게더가 4위, 5위권에는 5번 그랜드선과 함께 바깥쪽 9번 딕시밴드, 8번 위대한 하반 등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외곽에서 12번 플라잉 리걸도 경주 중반 바깥쪽에서 치고 나면서 선두그룹 뒤쪽 4위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1번 KI가 안쪽에서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 2번 위케이 뉴문과 4번 영광의 에이스가 각각 반마신 차로 1, 2, 3위입니다. 여기에 12번 플라잉 리거리 바깥쪽 4위까지 반마신 차로 추격하면서 1번, 2번, 4번, 12번, 그 뒤쪽으로 5번 그랜드선은 바로 뒤에 5위로 뒤쫓으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4번, 12번 3마리가 목차 반마신 차의 접전입니다. 2마신 뒤에서 5번 그랜드선이 단독 5위, 이제 외곽에서 10번 아침비치 6위 안쪽으로 3번 매너보더스타가 7위로 뒤쫓으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선두는 4번 영광의 에이스로 바뀌었습니다. 4번 영광의 에이스가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12번 플라잉 리걸과 안쪽에 2번 BK 뉴문, 5번 그랜드선이 팽팽한 2위 접전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4번 영광의 에이스 1마신 차 앞서 있는 가운데 12번 플라잉 리걸, 안쪽에 5번 그랜드선 두 마리의 선두 접전. 이제 4번 영광의 에이스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12번 플라잉 리걸입니다. 반마신 차까지 좁히는 12번 플라잉 리걸, 4번 12번입니다. 4번 12번 5번.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서울 4경주 시작했습니다. 크게 뒤처지는 말 없이 구른 출발 속에서 앞서 있는 두 마리입니다. 3번 런던 에이스와 1번 컴플리트 포스, 그러나 바깥쪽에서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선두 그룹에 올라선 말 10번 시크릿 플레이입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시크릿 플레이와 안쪽 두 마리 3번 런던 에이스, 1번 컴플리트 포스, 이렇게 세 마리가 3코너 진입을 먼저 진입했고,
안쪽에서는 7번 바람의 검, 그리고 외곽에서는 8번 비엔토, 그리고 9번 단디까지 이렇게 5마리, 6마리가 한 대 뭉쳐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10번 시크릿 플레이와 1번 컴플리트 포스 2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그 뒤쪽에서 팽팽하게 3위부터 5위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 3번 런던 에이스부터 9번 단디, 8번 비엔토, 안쪽에서는 7번 바람의 검까지 6마리의 말이 이제 직선주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마 시차로 앞서 있는 단독 선두는 10번 시크릿 플레이, 그 뒤를 쫓는 1번 컴플리트 포스와 바깥쪽 9번 단디입니다. 선두 10번 시크릿 플레이 거리자 2마 시차까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 구치기 나서는 10번 시크릿 플레이와 바깥쪽 2위로 도약한 9번 단디입니다. 안쪽 3위는 1번 컴플리트 포스, 거리차 계속해서 벌려나가면서 여유를 보이고 있는 10번 시크릿 플레이가 안쪽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10번, 9번, 1번까지 3마리가 섰던 서울의 4경주였습니다. 10번 시크릿 플레이, 9번 단디, 그리고 3위는 1번 컴플리트 포스였습니다. 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의 1800m 경주, 안쪽에서 3번 해피블루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1번 스마일킹과 2번 천마하석까지 안쪽 3마리가 먼저 선두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바깥쪽으로 10번 석세스타임과 6번 패트리엇, 12번 스카이샷 3마리가 2위 그룹, 그 뒤쪽에 4번 영광의 라이더가 7위로 따라붙으면서 1코너를 선해 2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스마일킹이 안쪽에서 선행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3번 해피블루 2위, 2번 천마하선은 그 뒤쪽 3위입니다. 바깥쪽으로 6번 패트리엇과 10번 석세스타임도 빠르게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바깥쪽을 돌면서 이제 선두권에 합류해 나오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에 모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스마일킹과 3번 해피블루, 6번 패트리엇, 바깥쪽 10번 석세스타임, 이렇게 4마리가 선두권에 나서 있고, 바로 뒤에 2번 천마하선와 11번 원더풀 파일, 5번 닥터페로, 안쪽에 4번 영광의 라이더, 여기에 7번 부미스타까지, 하위권에는 9번 엘버트킹과 8번 배달이 아이코, 가장 뒤쪽으로 12번 스카이샷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싸움 아주 치열합니다. 4마리가 일렬 횡대로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스마일킹과 바깥쪽 3번 해피블루, 6번 패트리엇, 외곽에 10번 석세스타임, 4마리가 목차목차의 접전을 벌이고 있고, 그 뒤쪽으로 11번 원더풀 파일과 안쪽에 2번 천마하서가 뒤쫓으면서 4코너를 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번 스마일킹과 3번 해피블루 두 마리 싸움에서 3번 해피블루가 다시 선두자를 뺏어내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10번 석세스타임이 이제 2위권 등장했고, 11번 원더풀 파일이 3위권에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해피블루 종발까지 2마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치는 기색 없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3번 해피블루, 2위 싸움에서는 11번 원더풀 파일과 10번 석세스타임, 안쪽에는 5번 닥터페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3번 해피블루 승급전을 우승으로 가져갑니다. 3번 해피블루와 2위권 싸움에서 11번, 5번, 10번, 11번, 10번, 5번, 3번, 11번, 10번.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서울 5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서 5번 킹다이아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선두자리 뺏어낸 2번 예술이야, 5번 킹다이아가 2위로, 6번 동트자웨이가 바깥쪽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에 외곽의 11번 금아올루어도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두권 그룹에 함께 선두권 그룹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위권에서는 9번 회두령과 7번 금성시대, 그리고 만쪽 4번 올가림까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앞서 있는 6번 동투자웨이가 2번 예술이야보다 앞섭니다. 바깥쪽으로 돌고 있는 6번 동투자웨이, 2위로 처진 2번 예술이야, 그 뒤에서 11번 금아올루어와 5번 킹다이아가 3, 4위로, 4마리가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중위권에서 선두권으로 올라서는 9번 회두령까지 이렇게 5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바깥쪽 6번 동투자웨이, 안쪽에서는 2번 예술이야, 그 뒤를 쫓는 11번 금아올루어까지 가세하면서 3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운데 선두는 6번 동투자웨이, 안쪽에서 5번 킹다이아가 힘을 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12번 그바올로가 6번 동투자웨이를 위협하고 시작합니다. 바깥쪽 선두 12번 그바올로입니다.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12번 그바올로입니다. 거침없는 질주를 보이고 있는 11번 그바올로가 단독 선두 거리차를 계속해서 벌립니다. 단독 선두 11번 그바올로가 종반 선두입니다. 11번 그바올로, 6번 동투자웨이, 안쪽 5번 킹다이아까지 11번, 6번, 5번 3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5경주였습니다. 부산 경남의 5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안쪽에는 4번 토바델, 바깥쪽으로는 8번 라운더 플래시, 두 마리 빠른 출발, 그중 라운더 플래시가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 그 바깥쪽으로 10번 강서 자이언트도 빠르게 2위제를 누리면서 안쪽에 동남불패, 4번 토바델은
계속해서 안쪽에서 3위권 외곽에 9번 매직 위스퍼와 12번 그레이트 굿까지 선두권 가담해 나옵니다. 중간 그룹에는 7번 천년의 약속과 외곽으로 11번 그레이트 캡틴, 하위권에 2번 하늘전사와 3번 동남불패, 1번 부경천사, 가장 뒤쪽으로 5번 바벨드림버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8번 라운더 플래시에 계속해서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강서자이언트, 12번 그레이트 굿, 안쪽에 4번 투바들, 그 뒤에 11번 그레이트 캡틴이 이제 5위권까지 치고 나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라운더 플래시와 10번 강서자이언트 두 마리가 앞선 상황,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면서 10번 강서자이언트가 바깥쪽 치고 나면서 안쪽에 8번 라운더 플래시와의 격차를 좁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10번 강서자이언트 3살짜리 미국산 앞마리입니다. 바깥쪽 10번 강서자이언트가 선두자를 뺏어내기 시작했고 2위 지켜내고 있는 8번 라운더 플래시, 3위권 되는 외곽에서 11번 그레이트 캡틴이 취입해 나옵니다. 안쪽에는 12번 그레이트 굿이 이제 4위권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선두 10번 강서자이언트, 서승훈 기수 10번 강서자이언트 단독 선두, 2위는 8번 라운더 플래시, 3위 싸움에서 안쪽에는 12번, 바깥쪽으로는 11번이 빠릅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6경주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8번 뉴스마트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그 뒤 2위부터 4위까지 7번 신의반전, 5번 슈프림스타, 그리고 3번 미르파워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자리 뺏어내는 말 7번 신의 반전입니다. 1마신 이상 앞서서 달리기 시작하는 7번 신의 반전이 뒤에 있는 7마리의 말을 이끌고 있습니다. 2위로 처지는 8번 뉴스마트가 바깥쪽 2위, 안쪽 3위는 5번 슈프림스타입니다. 이렇게 3마리가 앞선 채로 그 뒤에서 4, 5위는 6번 마이왕자와 4번 대마지풍까지 5마리가 먼저 3코너를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1마신 차 열을 보이고 있는 7번 신의 반전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 뉴스마트가 2위, 거리차 좁혀나가는 3위부터 5위까지 말들입니다. 5번 슈프림스타, 그리고 6번 마이왕자와 4번 대마지풍, 4마리의 거리차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아직까지 7번 신의 반전이 유지한 채로 4코너를 빠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7번 신의 반전 이제 직선주로 옵니다. 바깥쪽 8번 뉴스마트와 함께 안쪽 4번 대마지풍과 5번 슈프림스타까지 5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7번 신의 반전과 안쪽과 바깥쪽 2마리가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8번 뉴스마트가 바깥쪽 선두로 올라섰고 7번 신의 반전 그리고 안쪽 4번 대마지풍이 2위까지 올라섭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마이왕자까지 안쪽 4번 대마지풍, 8번 뉴스마트, 여기에 6번 마이왕자까지 가시면서 3마리가 앞서 있는 상황. 4번 대마지풍 바깥쪽에서 걸음 내고 있는 두 마리의 말입니다. 6번 마이왕자가 바깥쪽 선두 뺏어냈습니다. 6번, 8번, 4번이었습니다. 삼관경주의 첫 관문 캐레콘 마일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600m의 승자를 가립니다. 안쪽에 1번 초이스런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외곽에서 14번 도끼불패 김용근 기수 빠르게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감아 나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4번 도끼불패가 바깥쪽 선두를 노립니다만 안쪽에 1번 초이스런도 안쪽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14번 1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5번 러닝파워와 6번 판타스틱 킹덤이 3, 4위로 따라붙습니다. 5위권에는 7번 썸씽 로스트, 외곽으로 16번 월드 레전드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바깥쪽에서 5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14번 도끼불패가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으로 1번 초이스런이 2위, 이제 바깥쪽으로 7번 썸씽 로스트와 6번 판타스틱 킹덤, 16번 월드 레전드가 2위권에 뭉쳐지면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5위는 안쪽 1번 초이스런, 6위는 4번 베텔게우스, 이제 베텔게우스가 선두 그룹 뒤쪽 5위까지 진출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스피드 영도 이제 베텔게우스 뒤쪽에서 6위권 등장하기 시작했고 13번 럭키선이 바깥쪽에서 8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4번 도키불패 걸음이 무뎌집니다. 이때를 해서 7번 썸씽 로스트와 16번 월드 레전드, 안쪽에서는 다시 6번 판타스틱 킹덤, 외곽에서 날아오기 시작하는 4번 베텔게우스입니다. 종반 혼전 상황입니다. 썸씽 로스트가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베텔게우스, 베텔게우스가 바깥쪽에서 선두 자리를 탈환하기 시작합니다. 4번 베텔게우스 캐리컨 마의 경주의 주인공은 4번 베텔게우스, 안쪽에 7번 썸씽 로스트, 베텔게우스가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안쪽에 단독 2위는 7번 썸씽 로스트, 베텔게우스와 썸씽 로스트, 3위권에는 3번 드래콘스타와 안쪽에 8번 4번 베텔게우스가 캐리컨 마의 경주의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내추럴파크 서울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인기마인 2번 원더풀 티지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 5번 캠프세이버 가세합니다. 2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1번 로드에이스와 4번 JS 군왕이 그 뒤를 따르면서 2번 5번 1번 4번 네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스마트 블루와 3번 희망 워리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2번 원더풀 티지,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원더풀 티즈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박현우 기수와 못 맞추는 5번 캠프세이버가 2위로 추격합니다. 2번, 5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1번 로드에이스, 4번 JS 군왕, 6번 스마트블루, 7번 클라우터 순으로 그 뒤를 따릅니다. 선두는 2번 원더풀 티즈가 유지하면서 곡선주로 안쪽, 바깥쪽에서는 5번 캠프세이버 2위로, 이때 외곽에서 6번 스마트블루가 가세하면서 2번, 5번, 6번 순입니다. 그 뒤를 7번 클라우터, 4번 JS 군왕, 1번 로드에이스가 추격합니다. 선두는 2번 원더풀 티즈입니다. 하지만 바깥쪽 5번 캠프세이버 만만찮은 걸음, 2번, 5번 두 마리 팽팽하고 그 뒤를 6번 스마트블루, 7번 클라우터 따르면서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바깥쪽 6번, 5번 캠프세이버가 안쪽에 2번 원더풀 티즈를 근소한 걸음차 앞서기 시작합니다. 5번, 2번 순으로 수리바꿔놓습니다. 선두는 5번 캠프세이버,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6번 스마트블루입니다. 5번, 6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그 뒤를 2번 원더풀 티즈와 7번 클라우터입니다. 선두는 5번 캠프세이버입니다. 이 마신 이상 앞서있습니다. 5번 캠프세이버 가장 앞서있고 이때 바깥쪽에서 8번 콰이어트 참의 걸음이 살아납니다. 선두 5번 캠프세이버, 바깥쪽 8번 콰이어트 참, 5번, 8번 두 마리 앞서고 그 뒤를 6번 스마트블루가 따랐습니다. 5번 캠프세이버, 8번 콰이어트 참이었습니다. 1400m 국산 4등급 서울의 8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9번 드림 여왕과 김효정 기수 빠른 출발, 7번 타우루스 퀸과 유승환 기수가 먼저 선행을 보색해 나오고 6번 글로벌 선과 문정균 기수도 선두권 가세에 나오면서 7번 타우루스 퀸이 아직 반마신 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는 6번 글로벌 선이 선두 경합을 펼치고 있고 4번 라운더 골드도 어느새 3위권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선두 그룹 4마리의 말들 격차가 크지 않고 11번 아이스 스타가 단독 5위권, 8번 매직 러시가 바깥쪽 6위로 따라갑니다.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3번 화시벽과 5번 런보이런, 안쪽에는 1번 플라잉 아테나와 10번 화수분입니다. 뒷선에 6번 글로벌선이 초반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7번 타우루스 퀸과 함께 선두와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안쪽에 4번 라운더 골드가 안쪽 자리 3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바깥쪽 9번 드림 여왕과 8번 매직 러시 두 마리가 외곽에서 치고 나오면서 선두 그룹 5마리의 말들이 한 대 뭉쳐지면서 4코너를 선회합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해서 6번 글로벌선과 7번 타우루스 퀸 두 마리 앞서 있고 한가운데 4번 라운더 골드와 바깥쪽에는 9번 드림 여왕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7번 타우루스 퀸 3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만 안쪽에 4번 라운더 골드가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7번 타우루스 퀸을 넘어설 때 4번 7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7번 타우루스 퀸도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7번 타우루스 퀸 다시 한번 선두 탈환을 노려갑니다. 머리처럼 승기 시작하는 7번 타우루스 퀸이 3연승을 향해 달립니다. 7번 4번 두 마리가 앞섰고 9번 드림 여왕까지. 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별나라 비마와 1번 빅토리 히트 두 마리가 출발이 늦었고 3번 원더케이와 4번 해피믹스, 5번 컴플리트 엔젤까지 3마리가 먼저 선두그룹 형성합니다. 안쪽 3번 원더케이가 조금씩 앞서 나오고 한가운데 4번 해피믹스와 5번 컴플리트 엔젤 3마리가 여전히 맞붙는 가운데 9번 글로벌 파워가 단독 4위로 따라갑니다. 5위로는 6번 도깨비, 6위로는 11번 액톤 질주가 달리는 가운데 7번 메디치 울프와 안쪽에 2번 웰빙 챔피언 중하위 그룹을 이끕니다. 하위권에는 8번 챔피언 가문과 1번 빅토리 히트, 최하위로는 10번 별나라 비마가 달리는 가운데 선두는 안쪽 3번 원더케이가 반마신 차 앞서 있고 4번 해피믹스가 2위로, 바깥쪽 5번 컴플리트 엔젤과 안쪽에 9번 글로벌 파워까지 4마리가 먼저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한가운데 3번 원더케이가 근소한 선두 지킵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9번 글로벌 파워가 종반 뒷심을 발휘하고 있고 빈 공간을 노려나오는 6번 도깨비와 7번 메디치 울프, 바깥쪽에는 4번 해피믹스입니다. 혼전 양상 속에서 9번 글로벌 파워가 안쪽에서 선두 고치는데 그러나 바깥쪽 5번 컴플리트 엔젤의 걸음이 매섭습니다. 9번 5번 두 마리의 접전 속에 5번 컴플리트 엔젤 걸음이 매섭습니다. 5번 컴플리트 엔젤의 역전입니다. 5번 9번 순으로 바뀌어있고 7번 메디치 울프까지 5번 9번 7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입니다. 가운데 5번 블랙 초콜릿, 안쪽에 2번 바이킹 하트, 바깥쪽에서는 7번 자이언트 펀치까지 선두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송두철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자이언트 펀치 가장 앞선 채로 곡선주로 먼저 진입합니다. 안쪽에 4번 원더풀 타이쿤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7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8번 자이언트 인디, 2번 바이킹 하트, 3번 청산 영웅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외곽에서는 11번 불의 신화도 중위권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자이언트 펀치입니다.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자이언트 펀치 가장 앞선 채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질주하고 있고 4번 원더풀 타이쿤과 8번 자이언트 인티가 2, 3위권에서 접전, 외곽에서 두 마리 11번 브레시나와 10번 바디스타도 2, 3위권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10번 바디스타가 앞서 있던 7번 자이언트 펀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7번 자이언트 펀치와 바깥쪽 10번 바디스타 두 마리의 싸움입니다. 7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고 8번 자이언트 인디와 4번 원더풀 타이쿤 11번 브레시나가 따르면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7번 자이언트 펀치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바디스타 따라붙고 8번 자이언트 인디가 3위로 안쪽에 두 마리 4번 원더풀 타이쿤과 11번 브레시나도 3, 4위권 접전의 가세에 있고 그 뒤를 3번 청산영웅과 1번 전정사금이 따르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번 자이언트 펀치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바디스타와 8번 자이언트 인디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7번 10번 8번 3마리 3파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바깥쪽 8번 자이언트 인디 안쪽에 7번 자이언트 펀치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8번 자이언트 인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7번 자이언트 펀치입니다. 8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3번 청산영웅까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8번 자이언트 인디 안쪽에 7번 자이언트 펀치 8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3번 청산영웅 8번 자이언트 인디 7번 자이언트 펀치 3번 청산영웅이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로드반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남산의 별 2번 컴플리트 밸류 그리고 5번 노던타임 등도 선입권에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가장 10번 로드반 가장 앞서 있고 안쪽에서 2번 컴플리트 밸류가 추격합니다. 10번 2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5번 노던타임과 9번 카빙크로스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로드반 송재철 기수와 함께 3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10번 로드반 여유있는 거리차로 가장 앞서 있고 그 뒤를 2번 컴플리트 밸류와 9번 카빙크로스가 추격합니다. 10번 2번 9번 3마리 앞선 채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진입해 있고 그 뒤를 3번 남산의 별과 5번 노던타임이 4, 5위로 추격하고 1번 볼트맨 4번 우리가 중위권입니다. 선두는 10번 로드반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9번 카빙크로스와 2번 컴플리트 밸류 안쪽에서는 3번 남산의 별까지 2, 3위권 치열하고 그 뒤를 5번 노던타임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10번 로드반입니다. 10번 로드반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두 마리 2번 컴플리트 밸류와 9번 카빙크로스 2, 3위 접전 계속되고 그 뒤 5번 노던타임과 3번 남산의 별 4번 우리 1번 볼트맨 순으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10번 로드반이 유지하면서 3코너에 이어 4코너 가장 먼저 진입합니다. 10번 로드반 앞서 있습니다. 2번 컴플리트 밸류 바짝 따라붙습니다. 10번 2번 두 마리 1마신 이내의 접전 그 뒤를 9번 카빙크로스 4번 우리 5번 노던타임 등이 따르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10번 로드반입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2번 컴플리트 밸류 안쪽에 있는 10번 로드반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2번 컴플리트 밸류로 바뀌었습니다. 임기원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컴플리트 밸류 안쪽에 10번 로드반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바깥쪽 4번 우리가 치고 나옵니다. 2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 2번 컴플리트 밸류 안쪽에서 4번 우리입니다. 2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번 컴플리트 밸류 안쪽에 4번 우리 2번 4번 두 마리 팽팽합니다. 2번 4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6번 마이티우 5번 노던타임 등이 따랐습니다.